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강승현 부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 기간 동안 의향심사와 지역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이안에 대하여 심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경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여 지역 내 대다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산사랑 상품권을 발행,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상권 회복과 자금 순환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상방근린공원의 실시계획 미인가에 따른 2020년 7월 1일자 도시관리계획의 시효에 대비하고 미개발된 근린공원을 조기에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 조항에 따라 추진 중인 경산시 상방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공원 시설인 공동주택의 개별 용도에 포함하도록 토지 이용 계획을 반영한 용도 지역 변경은 행정 절차상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본 안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한 경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인지적 기능 저하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도입하고 실질적인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남천 하천 유지수 송수 펌프장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천 자연형 하천 정화 및 하수 재이용 사업을 위하여 가동 중인 남천 912 백농교 하부 송수 펌프장과 대정동 하수 처리 시설 내 송수 펌프 화상 여과 직수정, 생수 관로 등의 시설 관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행정조직 인력 감축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전문 기술력을 갖춘 민간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인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과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안건은 2030년 경산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경산시의 도시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도로 및 완충녹지, 공원의 신설, 폐지, 변경 등 경산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미집행시설 일몰제 및 도시의 성장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관리의 효율성을 중대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열람 기간 동안 제출된 주민 의견 및 본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기준 및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민안전보험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지원 등 생활안전보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통하여 시민들의 안전복지 기대치를 높이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재난과 각종 사고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발의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인근 지역의 사망 사고 통계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 계약과 관련한 세부 약관 작성 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 재난 사고 유형으로 항목을 구성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제도 시행에 철저를 다해줄 것을 주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한 심사 난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만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